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사냉도 하면서 이제 지금 6월달이라 꽃송이버섯도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꽃송이버섯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버섯은 이런 소나무에도 나오고요. 소나무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낙엽성나무. 큰 낙엽성나무 있죠? 낙엽성나무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잣나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하면서, 꽃송이 버섯이 있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잖아요. 장마철 되면은 꽃송이 버섯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뭐 나온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심히 다니면서 한번 꽃송이가 나온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엽성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꽃송이 버섯은 나무하고 거의 붙어 나와요. 뿌리 부분에서 이런 뿌리 부분에서 이런 나무 주변에서 이런 주변에 앞뒤로 아래쪽이나 위쪽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바퀴 돌면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낙엽성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마다 쫓아다니면서 꽃송이 버섯 산행할 때는 이렇게 뒤에 옆에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산행하면서 신산행하고 꽃송이 버섯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낙엽성 있죠? 이런 낙엽성, 요 뿌리 주변에서 꽃송이가 또 크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송이 버섯 산행하실 때 낙엽성 맛, 그리고 잣나무 맛, 또 소나무 맛, 이런 곳으로 다니시면은 꽃송이 버섯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꽃송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습이 많은 그런 곳으로 다니셔야 되거든요. 골인데 골에 습이 좀 많고 그런 곳으로 다니시다 보면은 꽃송이 버섯을 또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보고 또 내려가면서 하산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덕성이 좀 굵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갔어. 조금 크겠는데요? 삼도 안 보이고, 이건 좀 크다. 이쁘네. 이런 삼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삼이 안 보이네. 여기 구나무가 말라 죽은 게 있는데 이런 근처에도 천마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구나무, 그러니까 굴피나무죠? 굴피나무
또 뭐 상철이나 뭐라고도 하는데 이런 죽은 나무 근처에서 청버섯이나 뭐 청버섯, 홍버섯은 아니고 이런 굴뚝 나무 옆에서는 청버섯이 나오고 그리고 참나무 옆에 참나무 마른 그 옆에서는 청버섯, 홍버섯이 나오고요. 홍천마. 참나무 옆에서는 홍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굴피나무 근처에서는 청천마가 나오고요. 주로 겉에 나와 있네. 참나무 옆에서는 홍천마가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겉에 나와 있네. 단단한데. 뭐 아직까지는 좋으네요. 이만하 했고요. 옆에 게 조금 더 커 보이는데 이건 좀 크네요. 이건 조금 더 커요. 좋다. 이게 청천마입니다. 꽃대도 보면은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뭐 능선 쪽을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천마 두 개 봤습니다. 천마로 일단 시작을 해서 기분은 좋으네요. 주변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잣나무밭에 들어와 봤는데 꽃송이가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잣나무밭을 좀 찾아보고 없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버섯. 이야, 우와, 이쁘다. 우와.
지금 벌써 방 건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순이 버섯이네. 아,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고서 주변에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가 돼서 무게감이 없네요. 무게는 얼마나 안 나가네요. 아, 내 창도 좋고. 아, 네, 올해 첫 꽃순이 버섯. 꽃순이 버섯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은 다시 잘 묻어놓고 내려오면서 잣나무 주변도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꽃순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나 건조한 곳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습이 약간 있는 그런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능선을 하나 넘어 왔는데 아직까지 뭐 꽃송이 버섯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삼도 안 보이고요.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짜리가 하나 있네. 오늘 첫 번째 삶입니다. 아유,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아유, 이 3구짜리가 하나가 있네요. 너무 어려 보여서,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큰 다음에 와서 채취하도록 하고요. 한번. 조그마해요. 묻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잣나무 옆에서 나왔는데 너무 조그매요. 주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꽃송이 산행을 좀 해봤는데 하나밖에 못 봤어요. 꽃송이 버섯. 지금 뭐 저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한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강원도 쪽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너무 가물어서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산행물은
아주 좋은 거 만나지 못했어요. 좋은 거 만나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꽃송이 입어서 산행을 해봤지만은 한 개를 일단은 채취를 했습니다. 한 개를 채취를 했고요. 일단 뭐 꽃송이 버섯 또 철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철마다 돌아오는 그 버섯 산행들이라든지 또 뭐 다른 약초 산행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먼저 산행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산행하면서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꽃송이 버섯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